우리도 언제 다 같이 직관 한번 가고 싶어. 그래. 저런 걸 받으면 빨지 않죠? 어, 대부분 안 빨아요. 아, 양이빠 어디 갔어요? 아유, 까치로 물어봤어. 이야, good win again today. Good win again today. 부기 선양이야. 자랑스럽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팬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도 될까요? 아, 진짜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언니랑 같이 왔어요? 아, 기억도. 다 아네. 아, 팬 서비스 엄청 좋으시네. 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관계자분께서 원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남아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거를 처음 본다. 근데 이제 원래 덴마크 사람들도 안 받았는데 이제 아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까지도 이제 남아서 이렇게 사인을 받더라. 아 진짜. 아, 원래 그런 문화가 없었나 봐. 아 발걸음 얼마나 가볼까. 감사합니다. 아. 완전 쓰러질 것 같아요. 어? 아니 되게 신기하다. 한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뒤풀이라도 어, 뭐 이렇게 한잔하고 경기한 날이라고 안 보이지. 안녕. 누구? 지성아. 어머니. 축하해. 안 자고 있었어? 안 자지. 아빠 출근했지. 아, 엄마 일어난 거야, 이제? 너 게임 끝나고서는 못 자지. 아이고. 조성이. 덴마크 시간으로 7시면은 한국 시간이 새벽 3시인데 부모님이 매 경기를 이렇게 챙겨보시는데 또 경기 챙겨보시고 난 후에는 또 잠을 안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었습니다. 뭐 좀 먹었어? 피자 먹었어. 잘했어. 피자? 맛있겠군. 맛있겠군. 맛있겠군 뭐야. 최근에 또 제가 골이 많이 안 터져서 조금 그랬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골까지 넣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조규성으로 따지자면 이제 아시안컵 바로 이제 있으니까 뭐 또 발전된 모습 미래를 더 그려보고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항상 목표입니다. 뭐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닌 조규성으로서는 큰 꿈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하루에 만족하면서 굳이 미래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굳이 꿈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 외로움을 잘 안 타서요. 저봐, 저런 거 같다니까. 아, 행복하다고 하면 됐지 뭐. 연락할게. 잘 자고. 사랑해. 나도. 어머님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내 멘탈이 되게 건강하네. 어, 그런 거 같아. 근데 이렇게 덤덤한 모습이 너무 멋있다. 대단해.